굿모닝 비트코인.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롱미디어 장성원입니다. 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붉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코인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은 3.07% 하락한 7,08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3.73% 하락, 리플도 2.32% 하락하면서 다소 전반적으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가총액 1947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6.2%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코인들, 테더 0.03% 상승하고 있는 테더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들 모두 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2.93% 하락한 7,138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4.48% 하락, 리플 2.62% 하락했습니다. 5% 이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류들, 라이트코인 5.03% 하락, 이오스가 7.12% 하락 중입니다. 이외 10위권 밖으로 눈을 넓혀봤을 때요, 코스모스가 0.37%로 유일하게 상승 중이고, 이외 신세틱스 네트워크 토큰이 10.91% 상승하면서 1.3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어서 거래 동향 살펴보실 텐데요. 오케이엑스 코리아가 1위로 우뚝 서면서 1634% 상승이라는 급등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KX는 6.07% 상승, 빗썸이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서면서 284% 상승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소식도 궁금한데요. 업비트가 60위권 중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62위 위치한 업비트 위권은 다르게 11.82% 거래량 하락했네요. 국내 시장 빗썸과 업비트를 위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네,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27% 하락한 836만 6천원이고요. 라이트코인은 1.38% 하락한 53,600원, 이더리움은 1.32% 하락한 17만 1,400원입니다.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그리고 방금 발길을 돌린 퀸텀까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SV 2.68%를 제외하고는 다 1% 미만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미미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ADA 0.47%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업비트도 살펴보실 텐데요.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3.5% 하락한 836만 2천원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봤을 때 대부분 하락 중이고, 디마켓이 2.29% 상승,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봤을 때 센티넬 프로토콜이 0.85% 상승한 11.9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모스가 0.13% 상승해서 3,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 대부분의 종목 마찬가지로 모두 하락 중이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중인 암호화폐 종류 8%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어거도 8% 이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들, 엔진 코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외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필리핀 과기부가 BCB 블록체인과 협력해 스마트시티를 계획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4일 현지 시각 외신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과학기술부가 싱가포르 기반 블록체인 기술기업 BCB 블록체인과 협력해 필리핀 내 스마트시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BCB 블록체인은 필리핀 내 산업, 에너지, 기술연구 개발 분야 육성을 위해 30만 달러 규모의 육성 자금을 조성했으며 이후에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애플리케이션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필리핀은 지난 6월 필리핀 주요 은행이 기존 스위프트 네트워크 대신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부서들이 적극적인 블록체인 기술 활용법을 연구하는 등 신기술 적용이 빠르게 이어지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 모로코 중앙은행에서요, 금융 부분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 블록체인은 최근 나타난 기술 중 가장 파괴적이며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 중앙은행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아브델 라티프 조아리는 라바트에서 열린 아프리카 블록체인 정상회담에서 핀테크 기술 구현을 통해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아브렐 라티프 조아리는요, 아프리카 블록체인 정상회담 발언 중에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10년간 나타난 기술 중 가장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로코가 만든 모든 개인과 기업들이 공식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도와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특히 모로코 중앙은행은 기존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저비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인데요. 전북도 전자화폐 전북코인을 개발하면서 내년 시범은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준비 중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투어리즘이 국민평가당의 호평을 받으며 전북 관광이 전자화폐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시범 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인터넷진흥원에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개발하고 전주시 한옥마을에 키오스크 3대 및 비콘 설치 중에 있으면서요, 전북코인을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을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체험 후 국민평가단의 평가 결과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점이 나왔었고 기존의 지역 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도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이 전북도는 내년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1년 도내 전역으로 확신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인데요. 2년간 계류하던 특금법이 일부 완화되면서 국회 청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특금법 통과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가상계좌 발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 심사 제1부 1소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불린 실명계좌 및 ISMS 등 일부 조항을 완화한 형태로 의결했는데요. 의결된 특금법 수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명칭이 다시 사업자로 변경이 됐는데요. 특금법이 처음 발의될 당시 그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명칭 논란이 있어왔죠.
취급업소의 범위가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발행업체, 보관 서비스 업체 및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했기 때문인데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근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으로 불린 실명계좌 및 ISMS 관련 내용은 다소 완화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해야 했는데요. 특근법 수정안에 따르면 정보보호인증책에 직권 말소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받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가상계좌의 경우 원안대로 통화가 됐으나 금융위가 제시한 시행령을 통해 완화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발급 조건은 국회와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고 현재 실명 확인 계좌가 발급된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업비트만 신규 계좌 발급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도화의 첫발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지켜봐야 한다는 좀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 업계는 특근법 통과를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화되는 시발점으로 해석하면서도 가상계좌 발급 조건이 포함될 시행령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국내외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어제 장중 한때 100개 중에 87개 코인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다소 우울한 아침입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한번 지지선에 가까운 바닥을 찍고 나면요, 예상치 못할 정도로 급등을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11월 25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